원래는 제 시간이 오후 세션인데 오후 세션에 오셔서 하시기로 한 박사님이 코펜하겐에서 오는데 약간 늦어져가지고 시간을 급하게 바꿔달라고 하셔서 저야 뭐 아무래도 상관없죠. 예,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한국 내에서 이주민 선교를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특별한 주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사역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이라는 이슈가 이제 또 바깥으로 나간 이 한인들,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디아스포라라는 명칭으로, 사실은 이주민이나 디아스포라나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고, 내용은 같아서 손등, 손바닥 같은 결코 나눌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용어 중에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써도, 또는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써도 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태여 나눈다라고 하면은 왠지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느낌적으로 봤을 때 바깥으로 나간 입장, 이거는 성경적이고도 신학적이고도 또는 원어적인 부분하고는 다른,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 디아스포라는 한국을 중심으로 나간 사람들, 또는 한국을 중심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저는 편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컨셉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아스포라와 이주민을 함께 나누게 되고, 한국에 들어온 250만 명의 이주민들, 한국에서 나간 750만 명 정도의 한인 디아스포라들, 이분들 말고도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의 디아스포라들, 이 2억 5천만 명은 사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분들, 그렇죠? 그러나 큰 나라, 브라질이나 또는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같이 큰 나라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큰 도시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도 국내 안에서도 움직여지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물경 7억 명이기 때문에, 2억 5천 더하기 7억 더해서 10억 정도로 전 세계에 움직여지는 people on the move,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구 선교의 영향에서 좀 벗어난 채 한국형 선교를 잘 개발하고 또 다른 서구권의 선교의 영향력이나 도전을 줄 수 있을까, 늘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식의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회의를 하고는 하지요. 그럴 때마다 감히 제가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이, 이주민 선교만큼, 디아스포라 선교만큼 한국 선교계가 잘하는데도 드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0여 년 되어진 이주민 선교의 한국에서의 역사를 저는 여기 가지고 계신 유인물 80페이지에 여러 세대를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1988년 80페이지 아랫단이죠.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관심 있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1988년에 이 독일 쪽하고도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독일에 있었고, 독일에서 이 서울올림픽을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분들이 이 한국에 대한, 서울올림픽에 대한 개념을 보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질문에 답도 해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 오기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교계의 시각과 교계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은 이때에 사실 조선족 내지는 관광차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여기 표현대로 불법 체류 관련 이슈에만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반대로 선교계는 가야 하고 보내야 하는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더 나중에 가서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구원론적인 신학보다는 약간 문화인류학적인 이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하기에 꼭 지역적으로 가야 되고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많이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선교로 아주 획일적으로 말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선교단체는 보내고 가야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존재 가치를 과연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침묵하고 있었었겠죠. 반대로 교계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로 인정해야 되나? 이렇게 도시 안에서 지역 안에서 행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를 선교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때의 그 고민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한국 교계에, 한국 선교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부분에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2000년에서 2010년으로 이제 기간이 넘어갈 쯤에 이때는 정부가 이들에 대하여서 소위 이 OECD 국가로서 복지 예산도 책정하고 뭔가 줄어드는 인구 수에 대한 또는 인력들의 부족함에 대한 대안으로 이분들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지요. 네. 반대로 이 선교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주민을 통해서 오는 선교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선교를 수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바로 선교에 참여시켰느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왜? 인구가 점점 이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또 이런 일도 있지 않았겠어요? 중국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에서 더 이상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수가 없는 중동지역이나 중국에서 킥아웃되신 분들이나 또는 선교지에서 소위 한 텀을 마치시고 귀국하셔야 되는 시니어 선교사들의 출연이 많은 것이니까 이제는 이런 분들이 이 오는 선교를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점에서 처음에는 침묵하고 외면했던 대다수의 선교단체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이 부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을 합니다. 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좋은 부분이지만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즈음에 그동안 달려온 선교의 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주의 현상에 대하여서 자동적으로 잘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직전에 존 백스터께서 말씀하신 소위 이 넥스트 무브의 이 역할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전 세계의 환경 속에서 선교의 파송 선교단체나 교회들도 역시 변화에 대처하여야 되고 그 변화의 지음하에서 넥스트 무브는 그런 분들에게 소위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서로 그와 같은 변화의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개념적인 측면이라든지 전략적인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괴리가 있고 실패가 있는 거죠. 그러는 즈음에 2010년에 닥터 테드 야마무리를 통하여서 소위 디아스포라 이슈가 3차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책이 5년 동안 준비하여서 지난 2016년에 18년에 그 책이 이제 출간을 하게 되고 한국말로도 2018년에 번역이 되어져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디아스포라 선교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는 어디든지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나 텍스트북을 통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요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시지요. 존 백스터가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두바이입니다. 칠성 호텔인 버즈 알 아랍입니다. 이 두바이의 랜드마크죠. 예. 이 건물 칠성 호텔을 보면은 마치 이 십자가 형태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슬람들이 가장 모여있고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저 중동지역 한복판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형태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을까 하는 이런 점이요. 그 해답을 감히 말씀해 드리면 여기 보시는 이 지역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뾰족 돌기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두바이고 그 옆에 아부다비가 보이지요. 바로 저 걸프만 일대에 세워져 있는 저게 가장 큰 십자가가 있다라는 의미는 억지 해석보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자소 조금 오래된 것이기는 해도 여기 UAE 나라에 보면은 전체 인구 중에 사실은 80% 이상이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 디아스포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레인만 해도요 여기 70여만 명 중에 디아스포라가 30만 명 물론 이게 10년 전의 통계이기는 해도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2600 중에 1200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이주민들인 셈이에요. 카타르는 아랍 족속이 40인데 디아스포라가 60%에 해당하고 있고요. 오만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카타르에서는 카타르 국왕이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까지도 세울 수 있도록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카타르가 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UAE의 성장한 모습을 벤치마킹해서 외부 유치를 통하여서 자금을 얻고자 그분들은 아예 기독인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서구의 투자자들을 더 쉽게 안으려고 아예 교회 지을 수 있도록 땅까지 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미들리스트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순교까지 이렇게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넘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고 그곳에 몰려든 이주민들에 의하여서 더 교회 활동, 기독교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사야 55장에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는 이런 표현 그 이상의 계획으로 펼쳐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과연 이 카타르에도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에도 아주 기독교적인 성장이 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에 대해서 연 성장률이 거의 11%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다 한켠 없는 힌두교의 왕국이 네팔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예멘, 몽골, 캄보디아, 바레인. 이게 월드 아울리치 인터내셔널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 어쩌면 이렇게 힌두교, 이슬람이 강력한 곳인 이런 곳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움직여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접해진 복음을 다시금 자국으로 보내지고 통로되어진 결과물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주민들의 출현은 저렇게 중동과 같은 아랍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세상 어떤 더 클 수 없는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세워지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의 모습이 지금 이 21세기의 현실이라고 보여질 때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지요. 보이시는 이 사진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 판 지도인데요. 이보다도 저 전에 런던의 소위 2층 버스가 폭발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이주민 2세들이 이 폭탄을 던진 거죠. 바로 그때에 영국은 말 그대로
엄청난 패닉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은 한국에서 몰려드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나름 한계는 있지만 그와 같은 현상들을 이 지도에 담아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떤 종교 성향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루이시부 씨가 말한 저 10, 40창을 좀 진하게 표현하고 저기를 떠난 사람들이 유럽으로, 오세아니아로, 북미로, 아시아의 일부로 움직여지는 이 사람들의 현상을 이 지도에 담아낸 겁니다. 이걸 담아내고 있다가 런던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그 지도를 가지고 영국을 가서 약속도 없이 주일날 그 당시 올소울 처치의 담임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이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 영국에 폭탄이 터진 이유는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이 영국과 유럽 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당돌하고 감히 거침없는 내용을 전했을 때 존 스토트 목사께서는 그때 살아생전에 계셨을 텐데 대단히 이와 같은 흐름과 그리고 소위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셨고 그 일에 한국 사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두 번째로 찾아간 데가 런던에 있는 CMS입니다. Church Mission Society. 그때의 그곳을 대표하던 분이 마크 옥스브로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 지도를 펴놓고 이 세계에 흐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마크 대표 역시도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현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주민들이 움직여지는데 움직여지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이 움직임 속에 드러난 여러 키워드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입니다. 그래서 어바나이제이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 안에 몰려드는 이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든 큰 도시는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만큼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몰려와 있는 큰 도시는 없습니다. 어바나이제이션의 아주 좋은 모습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인들, 네이티브들은 몰려오는 이주민들을 거부할 수는 없는 가운데 자신들이 오히려 그 어반을 떠나서 이렇게 리모트 에어리어로 좀 외진대로 오히려 이주를 해가는 그게 캐나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꼭 이주민들의 출현 속에 현지인들이 모두가 다 거부하는 모습이 한국에만 있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고루고루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그네들이 종교 성향을 지닌 채 오게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그 집을 떠나 야곱을 떠나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질 때 그는 두렵고 막연한 염려 가운데 집안 대대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성경 속에 있는 한 신뢰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전통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네들의 종교 성향, 문화, 정서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모여지는 곳에는 온갖 종류의 종교의 시장처럼 정말 다원주의가 횡행하게 됩니다. 이 플루럴리즘이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캐나다 국기를 들고 있는 아시안계의, 인디안계의 또 백인들의 사람들 서로 다른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국기를 다 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캐나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트랜스내셔널리즘 초국가주의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 귀화한 많은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고 하여서 분명 외모가 다르지만 함께 한국인이라는 사실로 응원을 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 초국가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노포비아, 이슬람포비아 같은 외국인 혐오증을 지니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5000년 동안에 한 단일 문화 또는 한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언어권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대단히 차별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난히 우리나라에는 많이 인듯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다정다감한 모습은 있지만 또 보여주는 형태 속에서는 그들을 거부하고 애써 외면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난민들도 등장하지요. 한국도 이제 난민의 출현을 더 이상은 외면하거나 관계없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아시아 나라 중에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뭐 6.25 동란이나 일사후퇴 때 피난민적인 아픈 역사와 애고니가 있어서 그런지 난민들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성숙한 법령의 적용과 또 실체적인 삶에서 그네들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이 부분이 동과 서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져서 첨예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번 예멘 난민들의 출현도 별것 아닐 수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너무 호떡집에 불난 듯이 그렇게 이슈화 되어지다 보니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옛날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이렇게 한국에 상륙을 할 때 거의 모든 교계가 다빈치 코드를 보면 큰일 나고 그 다빈치 코드를 봄으로 신앙을 잃게 되어질 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염려가 오히려 한 영화의 흥행을 돕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빈치 코드를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고 보게 됐는데 보니 별것도 아닌 거였어요. 이 난민들의 출현도 자연스러운 출현이고 얼마든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슬람포비아니 제노포비아니 한국교회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난민들에 대한 부분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결과는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의 키워드 중 하나는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자녀들이 너무나도 안 낳아지고 결혼도 안 하니까 이제 각 지역 지방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급기야 내놓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아예 어려서부터 외국인들 어린이들을 한국에 조기 유학생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비자 타입을 만들고 또 조기 유학생들이 올 때 보호자도 필요하니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오게 만들고 그런 비자를 F1 비자의 연장선상에서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들어와 아이는 한국에 비어진 초등학교에 빈 교실을 채우고 엄마는 부족한 농촌에서의 일손을 보강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한국 사회에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사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여짐 속에는 이렇게 디아스포라적인 요소 중에 키워드 즉 다원주의라든지 또한 이런 이민 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트랜스내셔널리즘 초국가주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또 지오폴리틱이라고 해서 한국 지형이 갖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시작점에서 소위 움직여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도로라든지 경제 상황의 시발점이라든지 K-POP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지오폴리티컬한 이슈로서 소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 처음에 어디서 갈릴리에서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이사야 9장에 말하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진 유대 지역 사회 중에 하나가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주민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신 이 부분의 의미는 아닐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지정학적인 측면의 이 키워드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되어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 이주민 선교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재원을 감히 드리고자 한다면 일곱 가지 스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디아스포라의 비전을 품고 올바른 태도와 디아스포라 찾기와 총체적인 사역의 시작,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사역을 위임하는 이 일곱 가지의 스텝은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차 로잔 대회가 열리며 디아스포라 이주민의 사역을 우리 개별로 시작을 할 때 어떤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관련자들 또 학자들 이런 일들을 실행해가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만든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스텝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서 읽어주시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단체의 측면에서 이러한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을 할 때 첫째 큰 숲을 보며 이 현상들에 대하여서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측면의 용어를 인정해야 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돈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서구권에 계셔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제3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부분도 움직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민과 관련된 여러 현상과 상황들, 정책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을 조사하고 발품을 팔아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와 계시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전해들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과연 디아스포라 선교,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그 기초적이고 또 당연히 중심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대한 책은 단순한 컴펜디움이 아니라 이 사역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더불어 내 교회와 내가 있는 이 주변 지역의 형편에 맞게 어느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유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느 나라에 비교해봐도 주변 국가에 대한 이해와 전해들에 대한 감성과 역사를 많이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북한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만 가려도 바다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외국인들, 이주민들과의 이 문화의 이 교류 같은 것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여러 폐쇄성과 우리 스스로의 외국의 문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타문화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때쯤에 제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팔짱을 끼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참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미얀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아, 저 얘기가 중요하구나. 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럼 듣는 분들도 팔짱을 껴주는 겁니다. 그런 문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문화에 대한 감수성, 이해성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정이나 장소나 인력이나 지역 이해들이 좀 확보되어져서 선교 역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사역 접촉점이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형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있는 이주민 형제 자매들에게 이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 의료봉사, 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계속되어져 언급되어진 홀리스틱 미션, 통전적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아시지요?
저 경기도의 인천 밑에 안산이라는 도시 거기에는 아주 이주민들이 많이 몰려진 특화되어져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히려 10명 중에 4명이 한국인이고 6명이 이주민이라는 사실까지도. 그게 얼마나 이주민이 많은 곳입니까? 저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거기는 천년 고도이고 문화와 전통이 유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주민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교회 안으로 올 수 없는 많은 이주민들을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찾아가 만나주고 심방을 해주고 그들이 일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들이 일하는 공장 안에서 얼마든지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교회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져서 이주민들을 접촉하고 디아스포라들을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자매결연, 입양, 협력, 후원 이런 내용으로도 함께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이 일을 행하는 전문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어제 들으신 MMTS가 바로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위 각자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 주변 일대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교회끼리 서로 연합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충돌이나 중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종교권으로 접근하고 그네들의 신분별로 유학생이나 또는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의 여성 주부나 난민과 같이 얼마든지 또 거기에 언어권까지도 포함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차피 디아스포라라 거기에 퍼머넌트 리사이딩 정주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temporal residing peoples who will return back to their own home or the other place 제3의 나라나 다른 장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정주 그룹들이 있습니다. 비정주 그룹들은 노동자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유학생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정주 그룹은 소위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난민들이 오셔서 국적을 얻는 이런 분들,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죠.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각 교회마다 이런 정주 다문화 목회 또는 비정주 다문화 선교 크게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온도감 있는 형편 속과 또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진 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합니다.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음 해에 뭐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찾아가서 계속 멤버십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고취하는 이것이 소위 이 열 번째 해외 선교와 연결하는 부분으로도 가능합니다. 한인교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참 좋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품고 있는 각 지역 교회가 단기 선교 때에 품고 있는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 고향 땅,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납니다. 당신들의 가족을 우리가 함께 이런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 가족이라는 키워드 앞에 믿지 않는 많은 타종교의 현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전해지는 복음을 듣기도 하고 결국은 이 움직여 우리 사회에 들어온 이 다문화 이주민들을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화해서 해외 선교까지도 그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25년째, 26년째 지금 진행을 하면서 나름 경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근거로 이 사역을 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그 다섯 단계를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단계를 제가 faith,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이니셜로 다섯 스텝으로 나누어 봤는데 첫째는 friendship입니다. F에 해당하는 첫 단계죠.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막역한 관계까지 갈 수 있는 친구.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하고 가스펠 프레젠테이션을 줄 때 막역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프렌드십 F에 해당하는 1단계입니다. 각 나라마다 친구가 되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더군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들도 한국에 가면 한국 크리스천들이 극성스럽게 자기네들을 대상으로 전도한다라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와서 이젠 친구가 되어지고 접근하는 일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갖는 이 복음 제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렌드십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제시를 통하여서 교회로 함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펠로십을 나누는 어셈블리, 이 두 번째 단계가 A에 해당하는 어셈블리입니다. F 다음에 A 어셈블리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쩌면 시간이 걸리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이런 식으로 쏟다가 귀국을 해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거두는 이가 있고, 그래서 이 F와 A에 해당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와 같은 결실을 거두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줘야 되고 계속 우리는 위에 있고 그분들은 아래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등된 입장으로 그들을 소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네비우스적으로 성장해 갔던 그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이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을 해서 교회 안에 하나의 공간을, 시간을,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그들의 언어로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 안에서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를 품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의 모국어로 듣고 이해하고 전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게 다 무시된 채 한국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그것을 동시 통역을 통하여서 이 simultaneous translation 시스템으로 그들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이 모여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상에서의 완전한 우리의 이 glorified 되어진 입장에서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기에 그게 가능하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트라우마가 있고 입장이 다른데 그게 한 공간에서 한 언어로 획일적으로 예배가 될 때 그게 은혜가 있을까? 그게 감동이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지리아와 게니안들을 함께 넣어주면 가나는 쭈그러들고 나이지리아는 더 커집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한 펠로십에 넣어놓으면 베트남은 커지고 캄보디아는 쭈그러듭니다.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짐에 그들만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함께 집어넣어서 그들의 입장을 배려 없이 진행을 할 때 갖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들만의 독립적인 예배 공간 프로그램이 주어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번째 단계인 인디펜던시, 이 독립적인 단계로 여기서 세 번째 단계로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Friendship, Assembly, 그리고 Independence입니다. 독립적으로 이분들이 잘 하시는데요. 우리가 초창기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훨씬 잘 하십니다. 자기네들끼리 이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처럼 그네들이 소위 독립적인 입장이 되어져서 내 교회요, 내 공간이요, 내 펠로십이라는 오너십을 갖게 되면은 그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자국인들이 모여지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진 이 사람들을 마냥 놔둘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정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생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생산을 위하여서 가능할 수 있는
일꾼들을, 형제자매들을 따로 훈련시켜서 이들을 소위 역파송을 합니다. 역파송을 한다는 이 reverse send off이라는 이 단어는 돈 벌러 왔거나 자기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방향적으로 이쪽으로 왔지만 그 목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되돌려 선교적 재생산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저희 단체는 그 일을 초창기부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100여 명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보낸다고 능사가 아니니까. 보내지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고 관리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SNS도 없었고 뭐 팩시밀리 하나조차도 보내고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닌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보내지고 관리가 안 됐고 또 그렇게 신학까지 해서 역파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시간을 많이 보낸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의 패스포트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한국에 다시 이렇게 귀국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놓는 아주 제한적인 방법은 노비자 에어리라고 여겨져 있는 제주도 같은 정도에 오시게 하고 총회 정도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네 번째 단계, 이렇게 이분들이 돈 벌러 왔고 유학을 하러 왔고 목적이 있지만 그네들을 아주 트랜스포밍을 시키는 겁니다. 자동차가 변해서 이렇게 로봇가 되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처럼 아주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였고요. 그리고 보내진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로 협력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허브 역할을 해서 디아스포라의 이슈와 선교적 이슈를 함께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ITHE, 허브까지 페이스라는 이 믿음의 다섯 단계가 보통 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을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Friendship이지요? Assembly이지요? Independence. 사실은 이 Assembly의 저 오른쪽 하단부는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저희 아버님 집 거실에 한국분들이니까 개념이 있잖아요. 한 34평 되는 거실에 조그만 집의 거실에서 이렇게 모여졌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티코를 탔는데 티코로 등치 큰 나이지리안들, 가니안들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섞지 않았습니다. 2시간 텀으로 예배 드렸는데 결국은 저는 그 부분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공간이 없어서 이 사역을 못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고 예.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역파송을 하고 무릎 꿇은 이 친구는 가나에서 온 택시 운전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서 신학 교육도 하고 소위 역파송이 되어져서 지금 미국 미네소타 제일 감리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이렇게 보내진 데에서는 또 따로 나름대로 자신들의 사역을 행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그곳에 가면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이 있지요. 이 그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는 것으로 제가 잠시 후에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영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독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주민 모임이 지역교회 공간을 가능한 시간에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저는 92년부터 필리핀 사역을 했는데 순식간에 필리핀어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예배당을 더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안을 썼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가? 한 7개 지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마침 제가 7명의 리더들을 따로 교육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자. 너희들 7명이 전애들이 많이 오는 7지역으로 흩어져 가라. 내가 그 지역에 있는 한국교회 문을 두들겨서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가 끝난 빈 시간과 빈 공간을 그러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따로 모임을 가지면 좋겠고, 감히 나는 리더십으로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순회하면서 그렇게 커뮤니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성찬 정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한국교회가 뭐 이게 뭔 소리냐,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라는 식으로 거부감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 90년대 초였으니까. 근데 그 중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선뜻, 그거 재밌겠는데, 그것도 이상한 선교이지만 효과적이겠는데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준 교회가 장충교회였습니다.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거기를 두들겼습니다. 열어줬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이 필리핀 펠로십이 그 장충교회에 열려진 공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1번 그림입니다. 이런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왼쪽에 큰 교회가 장충교회라면 오른쪽 원이 필리핀 펠로십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충교회가 보니까 이야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로구나 해서 이 필리핀 펠로십을 아예 자기 교회 산하에 두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해서 저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펠로십이 아예 장충교회의 한 교회의 지체 부서가 됐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포함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장충교회가 얼마나 이 일을 잘하고 있든지 약수동 장충동 일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 몽골리안이 그렇고 터키시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충체육관이 아니라 장충교회 안에 필리핀 펠로십이 있고 몽골리안 네트워크가 있고 터키시 펠로십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교회가 클 때 이렇게 여러 나라를 수용하되 섞지는 않고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꼭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아까 안산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으로 나아가서 현지에서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같은 데는 아예 온누리 M센터를 안산에 세워서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한 15개 이상의 나라의 펠로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모델이지요. 하고 싶어도 교회가 작으면 같은 노예나 같은 지역의 이웃교회와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한 나라를 정해놓고 도울 수 있습니다. 저 경기도 하남시에 보면 윤대진 선교사라는 분이 이 다문화 선교를 너무 잘 하는데 남포교회와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아침 일찍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남교회에 가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재정적인 부분은 남포교회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공해주고 있고 좋은 그림이죠. 꼭 그들은 받아야 되고 우리는 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어디 크기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은 한국에도 많은 이주민 스스로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공업 단지 같은 데 보면은 Church라는 내용보다는 Fellowship이라는 내용으로 각 나라마다 세워져. 뭐 네팔리 공동체, 뭐 카메룬 공동체, 콩글리시 공동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서로 이렇게 자매 교류를 맺고 돕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봉교회 같은 형태인데 꼭 이주민들로 이렇게 퍼머넌트하게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그때그때마다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동시통역기를 들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림의 형태도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 이주민 교회들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그래서 저 일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일산시에서 이 승리교회라는 통합주교회에다가 큰 건물을 위탁을 합니다. 그 교회 1층, 2층, 3층을 각 나라마다 몽골리안 펠로우십, 필리피노스 펠로우십 다 리드 패스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습들은 서로 다른 펠로우십인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기본적인 멤버십을 공유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공유한다 이 부분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특별한 절기. 엊그저께 보니까 성령 강림절 이후에 독일이 하루 쉬더라고요. 이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 또는 추석 이 구정 때에 우리 이주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어느 한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도 하고 서로 말씀 사경회를 갖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의 주고받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내용 속에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감히 나누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작은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적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 카피라이트는 한국 사회에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썼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여기다 사용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주민 사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드릴 자들을 거꾸로 우리에게 보내준 케이스라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선교라고 인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또 국경이 없어 보이는 이 지역에 많은 주변의 이주민들의 출현은 이곳에 나와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새로운 도전이고 또 여기 내용처럼 우리끼리만을 넘어 아예 다른 나라까지도 포함하고 수용하는 데까지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까지.